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색깔의 비밀 10가지. 어떤 비밀들이 숨어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 보세요. 채널 고정. 첫 번째, 연필색이 유독 노란색인 이유는? 19세기 세계 최대 연필 산업국인 미국의 연필 제조사들은 자사 연필에 고품질의 중국산 흑연을 사용했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 했습니다. 당시 중국 왕족을 상징하는 노란색을 연필에 칠해 고급스러운 느낌과 더불어 소비자들에게 연필을 보고 중국을 연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금까지 이어졌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판매되는 연필의 약 75%는 노란색입니다. 두 번째, 경기의 색은 왜 흰색일까? 처음 개발할 때부터 건강을 쉽게 체크하기 위해 흰색이었습니다. 소변에 피가 섞였는지 대변의 상태나 색상을 쉽게 점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흰색 병기가 유색 병기에 비해 알료비아 공정비 등 경제적 측면에서 가성비가 뛰어납니다. 여기에 더불어 화장실은 청결해야 된다는 인식이 있어 청결의 상징인 흰색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비행기는 왜 대부분 흰색일까? 기체의 균열, 스크래치, 부식 등 이상 징후들은 어두운 색인 경우가 많아 흰색은 이런 문제들을 쉽게 육안으로 알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의 예상치 못한 추락이나 야간 비행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하고 멀리서도 알아보기 쉬운 흰색을 기체에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네 번째, 어린이 버스는 왜 노란색일까? 노란색은 주변의 다른 색상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더 빠르게 집중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둡고 시야가 흐릿한 환경에서도 사람의 눈은 노란색을 가장 먼저 발견합니다. 1939년 노란색은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색상으로 지정되었고 우리나라는 1997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터널 조명은 왜 노란색일까? 터널 속은 어둡고 매연과 배기가스 때문에 가시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가시성 확보와 사고 예방을 위해 빛의 파장이 긴 노란색 조명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요즘은 가시성이 뛰어나고 광 효율이 높은 LED 조명 터널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섯 번째, 술 종류마다 술병 색상은 왜 다를까? 먼저 막걸리는 유통 중에 후 발효가 진행되어 기체가 발생하는데 이 기체가 병 안의 부피를 팽창시킵니다. 만약 유리병이 팽창될 경우 병이 터질 수 있어 보다 안전한 흰 페트병에 막걸리를 담는 것입니다. 맥주는 맥주에 첨가한 홉이 태양광에 노출될 경우 맛이 변할 수 있기에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갈색병에 담게 된 것입니다. 소주는 발효주를 가열해 모은 기체를 냉각하여 얻는데 따라서 태양광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기 때문에 녹색병에 술을 담게 된 것입니다. 일곱 번째, 농구공은 왜 주황색일까? 이유는 가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특성상 좁은 공간에서 많은 선수들이 빠르게 움직이는 운동이므로 흰색 공을 사용할 경우 눈에 잘 띄어도 흰색이 빛을 반사해 선수들 눈을 피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갈색의 코트 바닥과 비슷한 색깔의 주황색 공을 사용해 눈의 피로도를 낮추고 집중력은 업시켜주는 겁니다. 여덟 번째, 야구선수 아이패치가 검은색인 이유는? 얼굴에 땀이나 피지로 인해 빛의 반사율이 높아집니다. 이로 인해 선수들의 눈부심이 심해질 수 있어 야구선수들은 눈 밑에 아이패치를 부착합니다. 대부분 검은색인 이유는 검은색이 모든 빛을 흡수해 햇빛을 반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홉 번째, 테니스 공은 왜 형광색일까? 처음 테니스가 시작했을 땐 흰색과 검은색 두 종류였습니다. 1972년부터 지금의 색으로 바뀐 것인데 그 이유는 바로 컬러 TV의 등장 때문입니다. 1960년대 후반 사상 처음으로 윈블던 대회를 컬러 TV로 중계하게 되었는데 당시 흰색이었던 테니스 공이 경기장의 흰선과 겹쳐 보이면서 중계하던 TV 카메라에 혼선을 주었습니다. 흑백이었을 땐 시청자들이 흰 공으로 시청을 해도 육안으로 쉽게 확인이 가능했지만 컬러로 바뀌면서 흰 공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결국 공의 색상을 바꾸기로 결정을 했고 1986년부터 노란 형광색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열 번째, 군함이 흰색인 이유는? 수평선 근처 해상에 안개가 꼈을 때 회색의 군함이 식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배의 밑바닥 부분은 붉은색인데 그 이유는
조개류 등의 수중 동식물이 선체에 들러붙으면 저항 증가로 연료 소모량이 늘고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학구공이나 농구공은 뭐 아 눈에 잘 띄게 했겠지라고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본 것 같은데 뭐 연필이 왜 노란색인지 변기가 왜 흰색인지 이런 거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되게 유익했어요. 미처 알지 못했던 정보를 아니까 주변에 맞아. 좀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색깔의 비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많은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